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진구 친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신나는 노래를 하나 같이 볼까 합니다. 어느 분이 댓글에 흥얼흥얼이란 노래를 들어보시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노래를 듣고 나서 아, 따라따라의 후속곡인가? 신곡이 나왔나? 보니까 아, 신곡은 아니군요. 아무튼 제목부터 흥얼흥얼. 아, 뭔가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 따라따라가 그런 약간 묘한 매력이 있었잖아요. 이 흥얼흥얼이라는 노래가 처음 딱 들었을 때는 귀에 확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과히 매력 있는 노래입니다. 아, 매력적인 노래예요. 일단은 이 원곡자를 보니까 김선준 씨더라고요. 위키 백과에는 없어가지고 나무 위키를 잠깐 보면 축구선수 아니죠? 김선준 씨이 프로필이 없어요.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대학 친구군요. 무명 시절을 같이 했나 봐요. 시원한 노래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음료 드시면서 어제도 흥얼 오늘도 흥얼 내일도 흥얼흥얼 어제도 흥얼 흥얼 흥얼흥얼 기쁜 노래 즐거운 노래 신나는 노래 슬픈 날도 힘든 날도 흥얼흥얼 기쁜 노래 즐거운 노래 신나는 노래 리듬에 맞춰서 어깨를 흔들며 흥얼흥얼 부르며 세상이 내꺼 리듬에 맞춰서 어깨를 흔들며 흥얼흥얼 부르며 세상이 내꺼 실없어 보여도 누가 뭐라 해도 흥얼흥얼 흥얼거린다 흥얼흥얼 흥얼거린다 어제도 흥얼 오늘도 흥얼 내일도 흥얼흥얼 어제도 흥얼 오늘도 흥얼 내일도 흥얼흥얼 왠지 모르게 이 젊은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요? 풋풋한 젊은 기운이. 이 김선준 씨이그 무대 영상을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라디오에 나온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명 씨의 이 목소리를 듣다 보면 목소리의 입체감이 느껴져요. 화면도 굉장히 깨끗한 화질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박스 TV에서 평면 TV로 바뀌고 4K에서 계속 또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깔끔하고 도드라지고 뭔가 이렇게 형체가 보이는 듯한 그런 사운드가 들려요. 어제도 큰날, 오늘도 큰날, 내일도 큰날. 그러니까 어제도 흥얼, 오늘도 흥얼, 내일도 흥얼. 따라따라의 후속곡 같지 않아요? 어제도 흥얼, 따라따라따라따라, 오늘도 흥얼, 따라따라. 계속 매일! 이 영상을 보시다가 아니 사진이 왜 저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보통은 편집을 하다가 이렇게 스탑하는 곳에서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면 다른 잘생긴 사진이나 아니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위로 덮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게 넘어가게. 근데 이번에는 가사에 딱 맞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냥 남겨놨습니다. 여기 가사가 없어 보여도 누가 뭐라 해도 지몬미일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저는 이게 정감 있고 친근해서 놔뒀어요.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쪼쪼 댄스를 치잖아요. 아 이런 거 좋아요, 전. 이 흥얼흥얼이란 노래는 살짝 빠르게 들으면 더 흥얼거려요. 어제도 흥얼, 오늘도 흥얼, 내일도 유튜브로 보실 때 1.5나 1.25로 좀 빨리 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흥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 다음 연관되는 이 둘이 부른 그 For You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그걸 들으니까 아, 이 김선준이라는 분, 이 가수가 이 전향을 했잖아요. 목소리 이 노래 For You라는 노래에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둘이 부르는데 멋있었습니다. 다음 곡을 이 노래로 할까 싶습니다. 할게 너무 많아졌어요. 무반주 살짝 들어볼까요? 어제도 큰날, 오늘도 큰날, 내일도 큰날, 언제나. 좀 빠르게 해서 들어볼까요? 아까처럼? 어제도 큰날, 오늘도 큰날, 내일도 큰날. 조금만 더 빨라볼까요? 어제도 큰날, 오늘도 큰날, 내일도 큰날. 풀 버전은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덕분에 좋은 노래 들었습니다. 아, 흥얼흥얼. 흥얼, 요즘 흥얼거릴 일이 많지 않죠?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래도 흥얼흥얼 이렇게 주물을 걸다 보면, 저는 예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컨텐츠를 했었거든요. 진짜 전 많이 혜택을 봤어요, 그거 하고 나서. 그냥 웃습니다.